이용사 기본 커트는 지간 잡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커트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드시는 거예요. 동그랗게 만드시고 센티셔가 되고 그다음에 커트는 가위질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 권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이용사 사전 커트 과제인데요. 사전 커트는 다 정해져 있죠? 10cm, 10cm, 백포인트 10cm, 그래서 2cm로 쭉 돌리게 되어 있고요. 시험장 들어가시면 아마 감독관 분들이 체크를 할 거예요. 센치 체크를 할 건데 10cm보다 짧으면 시험 볼 시간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이 정확하게 센치 맞춰서 하시는 방법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규정도 띄워드릴 거니까 규정 확인하시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처음에 가발 이렇게 구매하시면 이렇게 털, 수염 이만큼 자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부터 자르고 시작할게요. 수염은 1cm로 맞추시면 됩니다. 감독관분들이 재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cm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mm짜리를 껴주시고요. 수염을 잘라주세요. 뒤쪽 머리도. 자, 이렇게 해서 수염 1cm로 다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커트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머리 다 풀어 주시고 빗어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요 백그라이트 빗 있잖아요. 얘가 요맨 위에 칸, 요 칸까지 들어가시면 11cm고요. 요 밑에가 10.5cm예요. 정리하시면서 조금 잘려나가는 감안해서 11로 맞춰서 들어갈 겁니다. 자, 가운데서 쭉 긁어서 한 5, 6cm 정도씩만, 한 세션씩만 떠주세요. 이렇게 떠서 빗에서 맨 윗칸까지 손가락 딱올수 있게 커트. 오, 그대로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조금 전에 잘랐던 거 같이 해서 90도 이렇게 들어서 그 다음에 이용사 기본 커트는 지간 잡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커트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드시는 거예요. 동그랗게 만드시고 센치 작게 되고 그다음에 커트는 가위질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미용이랑은 조금 달라요. 하시는 방법이. 여기도 90도 맞춰서 빗대시고 11cm. 그 밑에는 우리가 2cm로 다시 자를 거예요. 그렇게 맞추신 다음에 위에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에서 가이드 따라서 그냥 잘라주시기만 할 겁니다. 미용하셨던 분들은 혼합형 말듯이 위에 중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신 분들은 제가 도면 따로 그려드릴 거니까 도면대로 하시면 되고, 사전 커트다 보니까 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가이드는 있지만 가이드를 잘라도 솔직히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다시 재주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면 그렇죠. 다 있어요, 모양이. 그다음에 반 정도 이렇게 돌려서 자르시면 반대쪽은 이쪽에서부터 90도 맞춰서 커트. 그리고 10cm. 위에 이렇게 뚜껑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귀 위쪽으로 해서 쭉 백포인트까지 해서 한번더쭉 돌려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90도죠? 옆에서 이렇게 빗어준 다음에 그대로 옆으로 빼주세요. 그럼 여기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도 한번 재주세요. 그대로 90도 확인해서 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놓고 같이 뒤로 쭉 돌아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90도만 잘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지간잡기 제대로 안 하시면 손 자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기 콩 찍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작업하시고요. 돌려가면서 11cm.
자, 이렇게 쭉 돌아서 반까지 오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왼쪽도 진행하실게요. 쭉반 하시고, 반대쪽도 하시는데, 귀 위쪽 머리만 잡으시는 겁니다. 쭉 90도 해주시고, 11cm 잡아주고, 커트. 11cm. 붙여서 쭉 잘라주시면 되세요. 어차피 중간에 다시 확인할 거기 때문에 뭐잘안 잘리는 거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윗단, 중간단 잘라주신 다음에 연결 부위도 확인 한번 해주실게요. 보통 머리 자르는 방식이랑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 밑에 거랑 가운데 위에 부분 같이 잡아서 쭉 들어보시면 요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요. 안 자른 것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쭉 받쳐주세요. 안 자른 거 많을 거예요. 이런 거, 튀어나온 거. 이런 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확인해줍니다. 쭉 들어서 뾰족하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커트 다 해주세요. 잘 잘라 있는 것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윗단 자르시고 옆에 백포인트 위에까지 자르셨으면 밑에 기장부터 맞춰 주실게요. 네이프 자르실 때는 네이프에 손가락 두 개를 싹 대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싹 대세요. 대고 빗을 싹 꼽아서 밑에 내 손가락 끝나는 지점까지 대고 뺍니다. 요대로 그냥 잘라주세요. 손가락으로 자르면 여기 숱이 많다 보니까 다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대로 그냥 커트. 2cm 맞춰갖고서 일단 밑에 동강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길이 맞춰줄게요. 고개 숙이신 다음에 백포인트 10cm고 네이프는 2cm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질 수 있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10cm부터 2cm까지. 그래서 확인만 좀 해주시면서 안 맞는 거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길이 딱히 안 보셔도 돼요. 쭉 와서 이런 거 튀어나와 있는 거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 뒷머리까지 해주셨으면 옆에 요렇게 이제 정리해 주실 거예요. 자, 구렌다로부터 2cm, 이어 포인트부터 2cm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대각선으로 2cm, 2cm를 맞춰서 쭉 올라오시는 겁니다. 근데 한2.3 정도로 맞춰서 커트를 하시고 정리하시면서 조금 줄여서 2cm 밑으로 안 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밑으로 다 빗어 내려놓고 자, 센치를 정확히 자르셔야 되니까 구렛나루 밑에다 손가락 하나 딱 대고서 이렇게 내려요. 내리고 요만큼 딱빗 대주시고서 그 다음에 0.5만 이렇게 내려옵니다. 요대로 일단 잘라주세요. 요대로 가이드 이렇게 설정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머리 어차피 잘라줄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귀 보시면 귀 중간에 볼록 튀어나온 데 있어요. 요 끝에서부터 요렇게까지 사선으로 올라오실 겁니다. 한 30도 정도로 끝에서부터 30도 정도 해서 요만큼 잘라주세요. 귀 백포인트부터 대각선으로 요렇게 빼주실 거예요. 또 옆머리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맞춰주세요. 반대쪽도 커트 해주실게요. 싹 들어서 손가락 하나 대시고 쭉 내려서 손가락 밑에까지 오고 요대로 가이드 삼아서 커트 가이드 삼아서 다시 잘라줄 거니까 이렇게 커트 해주시고요. 요대로 놓고 이어 백포인트까지 보시고 커트 튀어나오는 거딱 맞춰서 연결 부위 이렇게 당겨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만 커트 해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봤을 때 구렛나루부터 2cm 그다음에 귀 백포인트까지 이렇게 올수 있도록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사전 커트가 마무리되면 되시고요. 다 끝나시고 나시면 자로 센치 한번 재보세요.
시험 응시 기준은 10cm예요. 근데 10cm보다 짧으면 응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cm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가는 편입니다. 10.5 정도 나오면 딱 적당하고요. 재보시고 혹시 너무 길다, 뭐 11.5가 나와 버렸다라고 하시면 다시 좀 조정만 좀 해주시고요. 사전 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끝.